네, 안녕하십니까. 와, 오늘, 와, 왁스 130%. 와, 미쳤습니다. 이거 잘 들어가신 분들, 와, 대박 터졌는데요? 예, 그럼 한번 왁스. 지금 업비트에서도 난리 났습니다. 왁스. 왁스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왁스코인은 뭐냐? 여러분들 혹시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 베이 아시죠? 저도 한번 이용해봤었는데, 거기서 막 메이플, 뭐, 던전 앤 파이터, 이런 거막 게임 아이템 팔고 사고 팔고 막 그랬잖아요? 왁스가 딱 그런 코인입니다. 어떤 코인이냐? 옵스킨스라고 있어요. 뭐, 오피스킨스, 뭐, 이렇게 뭐, 불리기도 하겠는데, 얘가 뭐냐? 아이템 매니아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아이템 매니아냐?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어쨌든 우리가 현질할 거 아니에요? 그쵸? 게임하면은 현질을 안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블록체인 게임은 또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또 써야 될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오피스킨이라는 이 회사가 딱 아이템 매니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되는 코인이 왁스라는 코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이템 매니아의 분화 상품권을 사서 적립을 하죠. 아니, 마일리지로 그 적립을 하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왁스를 적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서 이제 필요한 아이템이나 그 블록체인 게임에서 필요한 뭐 골드, 뭐 메소, 이런 걸 이제 사고 파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급상승 이유는 또그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급등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 모스코인 한번 볼게요. 업비트에서 지금 2등, 와, 50%. 와, 난리 났네요. 모스코인 과연 뭘까요? 모스코인. 여러분들 메타버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현실과 가상 세계를 잇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메타버스 이러는데, 모스코인도 그런 메타버스랑 똑같은 것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모스랜드라고 있어요. 이 모스랜드 내에서 이제 막 우리 막 아파트나 뭐 이런 뭐 주택들 다 있잖아요. 그런 부동산이 현실에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모스랜드에 진짜 있대요. 그럼 이제 AR, 증강현실, VR 아니고 AR. 거기서 이제 막 게임을 하는 거죠. 뭐 마인크래프트 해보셨죠? 거기는 이제 막 처음부터 막뭘 짓고 하는데, 모스랜드는 그냥 이런 건물들 다 있는 거예요. 뭐, 내 집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를, 거기서도 어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모스코인입니다. 모스코인이 있어야지 거기서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이제 책임져주는 것이 이제 모스코인입니다. 모스랜드와 모스코인의 그런 관계. 그래서 모스코인도 지금 뭐 메타버스 하니까 상승한 거 같기도 해요, 지금. 왁스도 그렇고 모스코인도 그렇고. 와, 지금 대박이네요.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는 건거 같은데요, 왠지.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쵸? 의심됩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 골드가, 아, 구멍에서 또 떨어지네, 이거. 비트코인 골드 물리신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물려 있으니까. 네, 오늘은 짧게 1, 2등만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이런 수익률을 보시면서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성투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